안녕하세요. 미라클맘입니다. 엄마 평호를 하며 활용하기 좋은 리더스, 특히 집중듣기하기 좋은 리더스 추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아이 캔 리드 시리즈와 스콜라스틱 헬로 리더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아이 캔 리드와 헬로 리더 시리즈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세 번째 추천 리더스로 스텝 인투 리딩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영어로부터 자유로운 아이로 성장하기 위한 영어책 읽기의 기본은 쉬운 레벨의 책을 골고루 다양하게 읽는 것이에요. 특히 넌픽션 분야의 책 읽기는 레벨이 올라가기만 한다고 무조건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낮은 단계부터 다양한 책 읽기로 넌픽션 읽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스텝 인투 리딩 같은 경우에는 넌픽션 읽기 분야의 책 읽기를 좀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을 해요. 스텝 인투 리딩은 펭귄 랜덤 하우스에서 출판된 유치원 및 초등학생용 읽기 연습용 책인데요.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수준별 읽기가 가능하고요. 미국 PBS에서 방영된 시리즈들과 유명 작가의 수상작 시리즈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아서 시리즈로 유명한 마크 브라운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스토리뿐만 아니라 과학이라든지 역사, 신화, 유인과 같은 다양한 논픽션 분야의 읽기가 가능하고요. 수학 매스 리더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스텝 인투 리딩 시리즈의 각 단계별 구분과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스텝 인투 리딩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총 5개의 레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스텝 인투 리딩이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5단계는 거의 챕터북 수준의 분량으로 가장 많이 읽는 단계는 1단계에서 4단계, 특히 3단계까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스텝 인투 리딩의 리딩 레벨은 다른 리더스에 비해서 단계 구성이 좀더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1단계에서 3단계 책을 위주로 설명드려 볼게요. 1단계는 알파벳을 익히고 영어책 읽기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한 단계로 큰 그림과 큰 글씨, 그리고 라임과 리듬감 있는 문장이 특징이에요. 단어 수는 50개에서 150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리딩 레벨은 1.2에서 1.6으로 미국 초등학교 입학 전후의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리딩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고 짧은 문장을 통해서 영어의 기본 문장과 어휘, 표현 등을 익힐 수가 있는데, 한 페이지에 1개에서 한 3개 정도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재미있는 스토리와 그림을 보면서 반복적인 단어와 문장을 익힐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1단계는 30권 또는 50권 세트로 구성이 되어서 판매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전체 세트를 전부 구입하기보다는 낙권이나 적은 분량의 세트로 시작을 하시고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추가 구입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leepy dog. Time for bed, sleepy head. Sleepy, sleepy, up to bed. Head on pillow. Nose under covers. Cat on bed. Kiss me. Kiss me good. Kiss me good night. 2단계는 사이트워드 같은 중요 빈출 어휘와 간단한 단어를 혼자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인데요. 쉽고 중요한 단어와 짧은 문장들이 특징이에요. 단어 수는 150개에서 300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리딩 레벨은 1.3에서 2.2로 미국 초등학교 1학년 중반에서 2학년 초반 아이들이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리딩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기본 문장 형태뿐만이 아니라 감탄문이라든지 의문문, 또 현재나 과거 시제처럼 다양한 문장 형태를 접해 볼수 있고요. 평범한 일상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이라든지 공동체 생활, 그리고 영웅 이야기 등 다양한 소재의 책을 통해서 수학, 과학, 사회 뭐 이런 분야의 읽기도 경험할 수 있어서 쉬운 단계의 넌픽션 읽기 기초를 다질 수가 있어요. 2단계 책들도 출판사에 따라서 30권에서 50권의 다양한 세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2단계 역시 처음부터 전체 세트를 구입해서 활용하시기보다는 도서관에서 대여를 해서 보시거나 또는 낙권으로 구입을 해서 먼저 아이들의 반응을 보신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책이라고 하면 그때 구입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tep into reading 역시 매스 리더가 따로 있어서 영어책 읽기와 수학적 사고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함께 활용해 보셔도 또 좋을 것 같아요. Five silly fishermen. One fine day, five fishermen went fishing. Down to the river they ran. One sat on a rock. One stood on the dock. 3단계는 이제 아이들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장의 길이는 늘어나지만 여전히 그림을 통해서 유추가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줄거리의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아이들 혼자서 영어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단계예요. 아싸와 같은 인기 있는 캐릭터 책을 포함해서 다양한 스토리와 분야의 책 읽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단계로 리딩 레벨은 1.7에서 2.9로 미국 초등학교 1학년 후반에서 2학년 후반의 아이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단계 수준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비슷한 레벨의 다양한 리더스나 챕터북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1, 2단계의 리더스를 충분히 읽었다면 전체 세트를 모두 구입해서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시리즈의 책들도 함께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단계 역시 매스 리더가 따로 있으니까 영어책 읽기와 수학적 사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The Night of the Circus Monsters. There was a new poster on the Boogle Bay dock. Otto, Olivia, and Ducky Doodle gathered around to read it. Amazing circus! With rare sea monsters, feats of magic, one night only. Wow! I want to go! Cried Ducky Doodle. There are no such things as sea monsters, said Olivia. 그럼 각 단계의 책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1단계 책으로는요, Sleepy Dog, Bear Hugs, Big Bear, Small Bear, City Cats, Country Cats, 플립플랍 같은 책들이 있고요. 슬리피 도그 같은 경우에는 잠자러 갈 시간이 되어 졸린 강아지 슬리피 도그가 잠자리에 드는 과정부터 즐겁게 꿈꾸는 과정, 그리고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을 쉬운 단어와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쉬운 레벨의 리더스지만 3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I Can Read 시리즈의 비스킷과 비슷한 느낌의 귀엽고 재미있는 책이에요. 2단계 책으로는요, Mice are Nice, Five Silly Fishermen, The Teeny Tiny Woman, David and the Giant 같은 책들이 있어요. Five Silly Fishermen 같은 경우에는요, Step into Reading 2단계의 대표적인 매스 리더로 책을 읽으면서 수학적인 사고를 해볼 수 있는 책인데요. 스토리의 시작은 5명의 낚시꾼이 낚시를 하러 강가로 가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자신을 빼고 숫자 세기를 한 낚시꾼들이 한 명의 친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슬퍼하는데 지나가던 아이가 제대로 된 숫자 세기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반복된 문장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스토리로 즐겁게 책 읽기를 할 수 있는 책이에요. 마이스와 나이스는 애완동물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은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특히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헬로리더 1단계의 클래스룸 팩과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 헬로리더의 클래스룸 팩보다 살짝 어렵게 느껴지고요. 복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고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애완동물로 가장 적합한 동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티니타이니 우먼 같은 경우에는 아주아주 작은 부인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은 제목과 표지에 아주 작고 귀여운 여자아이의 일상이 펼쳐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무덤에서 발견한 뼈를 집으로 가지고 온 작은 부인이 그 뼈의 주인인 유령이 나타나서 뼈를 내놓으라며 펼쳐지는 반전 있는 스토리가 재미를 더하는 책이에요. 작은 여인과 목소리의 주인공인 유령을 흥미롭게 표현한 그림이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해주는 책이에요. 3단계의 책들로는요, The Night of the Circus Monsters, The Dragon Scale 이 책은 매스 리더고요, 노마진 점핑빈 같은 책들이 있어요.
The Night of the Circus Monster 같은 경우에는요, 바다 괴물을 보고 싶어하는 주인공 더키 둘리가 사람들을 속여서 사기를 치려는 나쁜 악당들의 속임수를 밝혀내고 위기에서 구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현명한 삼촌 엉클 투수가 악당의 속임수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낸 더키 두들에게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을만한 사람인지를 배워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교훈적이에요. 같은 3단계의 책이지만 노마진 점핑빈에 비해서 한 페이지당 문장수도 상당히 많고요. 단어의 수준도 약간 높아졌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같은 레벨의 책이라도 그 레벨 간에도 약간 책들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책을 읽기 전에 리딩 레벨을 먼저 확인하고 책을 읽게 되면 좀 더 재미있는 책 읽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The Dragon Scale 같은 경우에는 용의 저울이라는 제목인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3단계의 대표적인 매스리더고요. 매스리더기 때문에 수학 영역의 책인데 실제로 책을 읽다 보면 수학 영역이라는 걸 까맣게 잊게 될 정도로 책의 스토리가 재미있어요. 베리타운의 사람들이 블루베리, 블랙베리, 스트로베리 같은 베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어느 날 그 베리타운에 무시무시한 용이 쳐들어와서 베리타운을 점령하려고 해요. 이때 용감한 소녀 홀리가 용과 대결을 해요. 힘이 아닌 무게를 알아맞추는 문제를 풀어서 베리타운을 다시 찾아내는데요. 이 과정에서 개수가 많고 크기가 큰 것이 무조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이 돼 있어요. 노마진 점핑빈 같은 경우에는요, 노마진이라는 귀엽고 똑똑한 캥거루가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언제 어디서나 뛰기를 좋아하는 노마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다가 친구들로부터 점핑빈이라고 놀림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놀림을 받게 되고 뛰어다니기를 멈추게 되는데 스토리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적당한 때와 장소에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모습으로 뛰었을 때 가장 멋진 모습의 캥거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스토리예요. 오늘은 엄마표 영어에 활용하기 좋은 리더스 스텝 인투 리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스텝 인투 리딩은 I can read와 헬로 리더 시리즈의 중간적 느낌의 리더스라고 생각이 돼요. I can read는 읽기 책이지만 감동과 재미 그리고 작품성 있는 그런 책들로 구성이 된 시리즈고요. 헬로 리더는 좀 더 쉽고 반복적인 문장을 사용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읽기 느낌 책이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스텝 인투 리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체계적인 리딩 레벨로 만들어진 스토리가 재미있는 영어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딩 레벨 자체가 다른 리더스에 비해서 좀 더 촘촘하고 체계적이며 스토리가 탄탄해서 읽기 책이라는 느낌보다는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되는 그런 리더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소개해드린 대표적인 집중듣기 리더스 세 가지는요. 오랫동안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스테디셀러들이에요. 따라서 어떤 것이 제일 좋다는 절대적인 기준보다는요. 아이들의 성향에 맞는 책을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